1세, 2세, 3세, 1기! 1기! 1진! 예! Yeah. 와우, 쉣! 그냥, 안 돼! 밀지 마! 밀지 마! 하지 마! 으아! 나이스 살았다. 얘들끼야. 오케이, 나이스 컴보. 자, 유튜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디가 나온 악셀이, 오늘은 코디가 나온 날인데, 신기하게도, 일기 일진이 떡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대시 패스하기 판정이 바뀌었고요. 원래 기존의 일기 일진으로 오늘 떡상을 보여드리려 했었지만, 어차피 하는 기회, 그냥 맥시멈 찍고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15강화 플러스 파워 3 커스텀에 바람의 구체까지 오는 세팅을 약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바뀐 대시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죠? 엄청 빠르죠? 이걸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 건데, 자, 콤보 갑니다. 야, 소름 도들 준비하세요. 우선은 커스텀 같은 게 됐다, 갑니다. 약간 대강으로 해야 돼. 네, 이 정도입니다. 한 번 더 보낼까? 약간 비스듬하게 해야지 딱 맞습니다. 네, 기존의 일기일진 대필은 흡수력이 느렸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안 맞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흡수력이 되게 빨라진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콤보가 되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여전히 가까이서 붙으면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 팁을 주자면은 살짝 비스듬하게, 그리고 대각으로 해주면 아주 안성맞춤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12인 준해핑에서 제대로 써볼 예정이고요. 추가로 두 가지 코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따 출발. 자, 두 번째 코디는 아이스 슬라임이라고, 저번에 마그마 슬라임 아시죠? 그거의 아이스 버전인데, 단점이 있다면은 냉기 속성 증가는 있어요. 대신 방어력 증가입니다. 즉슨 약간의 힘빌의 악사리에게 뽕을 못 받는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뭐 데미지가 어떤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크 F에 뜬 상태고요. 여기다 코디 발동 점필 X라면은 이 정도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쓸 수 있고요. 얼음 속성 강화 악세사리에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슬라임류는 뭐 이런 거고요. 뭐 판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디 가시죠. 자, 두 번째 코디는 약간 평가가 안 좋죠. 악령의 가방이라고 약간 하단 코디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게 2타 판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 시에는 뒤로 당겨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테스업을 걸쳐서 1타 판정으로 하향을 먹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벽 있는 맵에서는 약간 힘을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 어울리는 악사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보시면은 직선으로 엄청 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시스트 룩급으로 되게 긴 장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코디가 정말 어울리는 수급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조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코디와는 다른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하단 코디가 없으신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울리는 악세들이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췄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실전 가시죠. 아, 나 출발. 자, 나 궁금해.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너무 궁금해. 아고모 뭐하니? 오케이, 걸렸어. 자, 시동기는 대시 X가 더 좋겠지만. 이거 밀당도 되잖아. 아, 까비? 야, 무슨 날아가는 거리가. 아구, 뭐,
잘 가! 와. 이야. 이야. 확실히, 밀당 시너지는 최강이 난다. 오케이. 조금만 늦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간 거잖아. 자, 이번에는 보그에 껴서 한번, 네, 밀당을 해보겠습니다. 이부도 개대마자고요? 그건 안 돼. 목이 아파, 지금. 메이플 열심히 하느라 목 아파. 아! 아! 오케이! 가브리아! 오, 얘도 막 신규 코디 쓸라 해? 맞으면 끝이요. 넌 뒤졌어, 이 새끼야. 일단 절로 가시고. 이거 밀당을 이렇게 하고 참고로 이거 코디 힘베레입니다. 이야 맛돌인데? 어때? 오! 오! 아, 저건 별로네. 지금 너는 아깝게 킬링을 놓쳤어. 저게 늦게 썼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이게 코디가 늦게 쓰면 쓸수록 더 좋네요. 나 숙련도가 좀 있어. 늦게 쓰면 쓸수록. 자, 맞으면 좋대. 같이 죽어, 오자, 새끼야. 아, 이거 안 돼. 어! 아, 야, 좋은 사실. 뒷땅은 안 돼, 뒷땅은. 앞땅은 되는데, 뒷땅은 안 되네. 아, 이러면은 살짝 별론데? 팔랑가스 반역이 얼마나 멀리 가냐고요? 에이, 개달못도 아니고 팔랑가스 반역기 왜 이게 어떻게 나가, 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잘 가. 네, 이런 코드입니다. 너무 안 좋게 보지는 마시고요. 진짜. 잘 쓰면은 직성 계열에서 진짜 좋은 성능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들어와. 야, 저번에 그 복수해 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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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그 저번에 복수 한번 해줘야겠다. 너 일로와 새끼야. 저번에 복수한다. 쓱! 어, 기다려! 일기! 일진! 까비. 자, 일단 4타 잡았죠. 일기! 일진! 와우! 졸라야 빨려가. 일기! 일진! 하하, 어때? 아빠 죽겠지? 오케이. 쓱! 어, 기다려! 일기! 아, 근데 방금 맞췄으면 끝인데. 쓱! 어, 기다려! 쓱! 어, 기다려! 나이스. 일기진이 내가 리뷰를 해봐서 알지만 대필이 원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필 원툴을 해도 좋습니다. 즉슨 졸라 좋다 사실. 일기 일진 일진 일진. 어때? 일기 일진 끊어. 그렇지. 슉. 쓱. 어, 기다려. 지렸다. 쓱! 어, 기다려! 일진빔! 쓱! 어, 기다려! 버팀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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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쓱! 어, 기다려! 어, 버팀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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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이긴다! 쓱! 어, 기다려! 나이스! 하, 아, 나이스. 어때요? 가불이냐고? 몰라. 하하. 우리 떡상된 검객들의 대전이 되겠구만. 가볼까? 쓱! 가불이, 아, 이제, 오, 일기! 일진! 애기야, 피가 어디가 있니? 오! 오! 쓱! 어, 기다려! 쓱! 어! 쟤가 흡입력 좋댄다 저거. 야 흡입력이 그 다이슨 진공 청소기인데? 와,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야, 저번에 일기일진이 아니 진짜 일진인데? 오오오오. 야, 그리고 연속 기스면 따 그만 그만. 일진 일진 삼색 습. 어, 기다려 일기 일진. 와, 흡입력 보니까 그냥 대필 난사야 돼. 오오 개멋어. 개멋어. 야, 야, 사르르가 녹아버리는데? 딜 왜 이래? 심지어 한 발자국 가서 필 맞추면 확 죽냐, 거의. 삼색, 삼색. 아! 아! 봉수. 봉순, 봉순, 봉봉순. 가자. 1스택, 1스택, 3스택, 얍. 일진! 아, 귀여워, 귀여워. 일기! 일진! 예. 1스택, 1스택, 3스택, 일기! 일기 일진. 예. Yeah. 자, 이번에는 뭐 평소에 보여드렸던 에론 게이트지만 12는 안 쓸 거니까 얘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스택, 1스택, 3스택, 그리고 코디 발톱까지 하고 붐. 뭐 강화 코디 이런 악세사리다 느낌. 에,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 바라기 거세. 어, 바라기 거세.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자식아. 스파이디 고고! 스파이디 고고! 스파이디 고고! 아, 이 친구 참해. 스파이디 고고! 귀여워, 귀여워. 뭐, 냉기강 코디는 언제든지 써도, 와, 근데 심지어, 이런 식으로, 예, 판정도 생겨가지고, 슬라임류 코디가 확실히, 나름 괜찮죠? 판정이 야무져. 자, 바로 3스텝. 가자! 스파이디 고고, 스파이디 고고, 스파게티, 스파게티. 네, 이렇습니다. 강화 코디도, 네, 한동안은 이제 슬라임류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식의 강화 속성 코디를 끼면은, 더욱더 좋은 효율을 뽑을 수 있다. 자, 골렘에 껴주고요. 일기, 일진! 예, 성점 3화! 와우, 맞돌이들 뭐야, 이거, 씨발! 지금 뭐하? 제외케 하셔야죠. 제외해. 몇 장 성점 아니야? 일기! 급! 기다려! 일진! 와우, 쉣! 그냥 안돼! 밀지마! 밀지마! 하지마! 으아! 나이스 나왔다. 얘 새끼야, 오케이, 나이스 컴보.
오케이 나이스 킬. 어 습 어 기다려 지렸다. 어이 장난시장에 틀어도 될 만큼 멋있는 매도비급. 습 어 기다려. 오케이 귀찮소 귀찮소 귀찮소. 일기 일진 하하. 습 어 기다려. 안돼. 와 개재밌다. 나는 벙스. 영균씨의 포기한 편하다인가? 그쪽 이제 딸깍딸깍 해봤자 의미가 없어에. 어어어 반갑습니다. 저 문기술 리니인데. 어 새끼야 매너 개대 매너 매너 개대 매너 개대 매너 개대 뭐 새끼야 저승 가서. 자 이렇게 오늘 네 일기일진 떡상과 신규 코디를 알아봤고요. 진짜 이 학생 쓸 때마다 너무 아쉽고 고점 높은데 이거 한 번만 수정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바로 수정을 해버리니까 참으로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도 예, 다시 이제 본래 모습으로 찾아가겠죠. 오늘 대여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예, 꾸준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 신규 악세사리와 예, 사냥대 일기일진 리뷰해봤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